이번 챕터에서는 MRI에 연관된 물리적인 현상들을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이제 앞으로 좀 더 이미징 원리를 설명을 할 때 우리는 좀 더 공학적인 관점에서 혹은 좀 더 구체적으로 시그널 프로세싱 관점에서 이제 설명을 많이 할 텐데 좀 더 넓은 범위의 그 MR 피직스의 의미는 이제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그러니까 즉 MRI 관련된 공부나 연구를 할 때 좀 임상적인 관점이 아니라 그런 기술적인 관점을 얘기할 때 이제 좀 넓은 의미로 MR 피직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여기서 MR 피직스는 좀 더 좁은 의미로 공학보다는 우리가 흔히 물리라고 생각하는 그런 쪽의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자, 먼저 MRI 스캐너가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좀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이제 이 뒤쪽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실린더 모양이에요. 이렇게 구멍이 가운데 나 있고 어느 정도 두께가 꽤 있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좀 길이가 어느 정도 있는 실린더 모양이고요. 그래서 저 안에서 그 앞서 설명한 그 세 가지 다른 마그네틱 필드를 생성을 하는데 첫 번째 B0 마그네틱 필드를 생성하는 부분이 이 실린더 안에 있는 슈퍼컨덕팅 마그넷입니다. 우리말로 초전도체 자석이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그 마그네틱 필드 B1 필드가 트랜스밋 코일이라는 그 하드웨어에 의해서 생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레디언 필드, 얘는 각각 XYZ 방향으로 이제 세 개의 다른 그레디언 필드가 있는데 요거를 생성하는 부분이 바로 그레디언 코일이 되겠고요. 지금 얘기한 모든 것들이 다 요 실린더 안에 이제 숨어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생성되는 MR 시그널을 캡처를 해야겠죠. 그죠? 그래서 그 시그널을 수집하는 기능을 하는 하드웨어가 이제 리시브 코일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요거는 그 우리가 사람의 어느 부위를 찍을 거냐, 스캔을 할 거냐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예컨대 지금 이 사진에 나와 있는 경우는 이제 흉부, 그죠? 가슴 부위를 찍기 위한 그런 사전 작업일 텐데 지금 여기 이렇게 위에 얹어져 있는 요게 바로 그 체스트용 리시브 코일이고요. 그게 바로 요 아래 있는 그림 중에서 이제 요거와 가장 비슷한 형태가 되겠고요. 당연히 머리를 찍기 위해서는 다른 형태의 리시브 코일이 필요할 텐데 이제 뭐 대표적인 모양이 이제 요런 식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예컨대 이 허리부터 다리까지를 전부 다 커버하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와 같이 상대적으로 길이가 긴 그런 리시브 코일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거 외에도 뭐 목 부분만을 집중적으로 찍기 위해 만들어진 넥 코일도 있고요. 뭐 니 코일도 있고요. 무릎을 찍기 위해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실은 잘 보이진 않겠지만 여기 테이블 있죠. 요 테이블에도 일종의 빌트인으로 그 시그널을 수집할 수 있는 그런 리시브 코일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그거를 슈파인 코일 혹은 매트리스 코일이라고 명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환자가 이 테이블에 이렇게 올라오면 물론 여러 가지 그 마그네틱 필드가 요 실린더 안에서 생성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찍고 싶어하는 예를 들어 요 부위를 안쪽으로 밀어 넣어야겠죠. 그래서 테이블이 이렇게 안쪽으로 혹은 바깥쪽으로 움직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마그네틱 필드를 이제 벡터로 표현하면서 여러 가지 그 오리엔테이션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좌표가 필요로 한데 이제 3차원 상이니까 XYZ가 필요로 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통상적으로 좌표를 잡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 부분을 이제 간단히 간략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실린더로 바라볼 수 있다 그랬죠. 그랬을 때 이 실린더의 롱 액세스 방향 요거를 G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요 인플레인 방향을 XY로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요 실린더의 사실 이 중심에 해당하는 게 엄밀히 말하면 이 바깥쪽에서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그죠? 그 중심이 이 점이라고 하면 그 점을 중심으로 이제 XYZ축을 만들면 되겠고 그 센터에 해당하는 걸 우리가 아이소센터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 스캐너
이게 이제 스캐너 보호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보호죠, 보호. 실린더 모양의 스캐너 보호 기준으로 XYG가 어떻게 오리엔테이션 되어 있는지를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서 얘기한 이제 세 가지의 그 다른 바이너리 필드를 좀 구체적으로 알아볼 텐데요. 그래서 실제 스캐너는 이 실린더 모양이 이런 식으로 이제 누워 있는데, 그래서 이쪽이 G축이라고 그랬죠. 나머지가 이제 XY이고. 그런데 보통 또 이렇게 우리가 스키매틱으로 표현할 때는 우리가 흔히 하듯이 G축을 또 세로로 이렇게 놔요. 그래서 사실 XYG를 지금 이 그림처럼 놓는다면 저거에 상응하는 그 스캐너 보호의 위치 모양은 이런 식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서로 매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전에 얘기한 것처럼 B0 필드는 슈퍼컨덕팅 마그넷에 의해서 생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방향은 G 디렉션입니다. 그래서 이 실린더 모양의 보호에 이그롱 액세스 방향으로 오리엔테이션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의 강도는 뭐 1.5 테슬라 혹은 뭐3 테슬라 정도가 가장 흔히 쓰이는 그런 레인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병원에 뭐 1.5 테슬라 스캐너가 있다, 3 테슬라 스캐너가 있다라고 얘기할 때, 그때 그 세기가 바로 요 B0 필드의 강도를 나타낸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물론 또 높은 것도 있어요. 7 테슬라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70까지가 임상용으로 허가가 됐고, 뭐 동물용으로 친다면 좀더센 심지어 10 테슬라가 넘어가는 그런 실험용, 동물 실험용 장비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병원에서 보는 건 거의 대부분 1.5 아니면 3 테슬라일 거고요. 그다음 얘는 스테릭입니다. 즉 시간에 따라 전혀 변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값이 그러니까 1.5 혹은 뭐3 테슬라의 강도로 꾸준하게 플레이가 되고요. 그다음에 항상 켜 있습니다. 이거는 뭐 쉽게 껐다 켰다 하는 그런 매너리 필드가 아니고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우리의 컨트롤에 있지 않죠. 예, 우리가 함부로 뭐 이렇게 끄거나 시간에 따라 변화시키거나 할수 있는, 그러니까 즉 컨트롤러블 하지 않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1.5로 살 건지 3 테슬라를 살 건지 등에 의해서 이미 결정이 되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 손을 떠난 그런 바이너리 필드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항상 켜 있다는 거는 기억을 꼭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필드가 B1 필드였죠. 그래서 이미 얘기했지만 트랜스밋 코일에 의해서 생성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 B1 필드의 방향이 여기서는 이제 XY 플레인에 있습니다. 그렇죠? XY 플레인. 그래서 그 XY 플레인이 즉 X축과 Y축이 만드는 플레인을 이렇게 노란색 원으로 표현을 한다면 저 원상에 어딘가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다음에 나와 있지만 페이즈가 플렉서블하기 때문에 이 XY 평면상에 어디에 위치시킬 수가 있는 거죠. 아무 데나. 그렇죠? 그다음에 요거의 강도는 여기 보면 0.1 가우스보다 작다. 0.1을 약간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저거는 어느 부위를 스캔하느냐에 따라서 좀 바뀌는데, 어찌됐건 중요한 거는 1테슬라가 10의 4승 가우스이기 때문에 사실 1.5 테슬라 혹은 3 테슬라로 대표되는 그 B0 필드에 비하면 훨씬 약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훨씬 강도가 약한 바이너리 필드다라는 걸좀 염두에 뒀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 B1 필드는 타임 베어링 합니다. 그래서 이 B1 필드에 이제 매그니튜드도 있고 요 페이즈도 있을 텐데, 그둘다 시간에 따라, 즉 B1의 매그니튜드도 시간에 따라 변할 수 있고, 그거의 페이즈도 역시 시간에 따라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변화의 정도를 우리가 마음대로 디자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매니튜드 그리고 페이즈 둘다 컨트롤러블 하다라고 얘기하면 되겠네요. 그다음에 이유는 이제 나중에 다시 또 얘기를 하겠지만, 이 RF가 이제 레디오 프리퀀시이죠. 레디오 프리퀀시 필드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B1 필드, 레디오 프리퀀시 필드 혹은 RF 필드는 이름만 다를 뿐이고 같은 바이너리 필드를 나타낸다는 걸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우리가 보고자 하는 바이너리 필드가 그레디언 필드이고요. 그래서 그냥 통칭으로 한다면 그냥 G로 보통 많이 표현을 하고요. 그다음에 역시 이전에 했던 것처럼
방향을 먼저 보면 일단 G 디렉션입니다. 그러니까 B0 필드랑 같은 방향인 거죠. 그러니까 그 실린더 볼을 이렇게 표현한다면 이제 역시 같은 방향인 거죠. 그렇죠? 그런데 방향은 같은데 강도는 좀 예의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linearly increasing along spatial position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특정 axis 방향으로 포지션에 비례해서 증가 혹은 뭐 감소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표현한 그 특정 액세스가 이제 세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X, Y, Z. 그래서 X 방향으로 리니어하게 변하는 강도를 갖는 매너릭 필드를 우리가 GX 그레디언트 필드라고 얘기하고 각각 Y, Z 축으로 리니어하게 변하는 필드를 GY, GZ라고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왼쪽 그림에 나와 있는 게 이제 그 GX 즉 X축으로 변하는 리니어하게 변하는 그 매너릭 필드의 그래피컬 일러스트레이션인데 여기서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지금 이제 좀 간략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마치 매너릭 필드가 이 X축 상에서만 이렇게 플레이되는 것처럼 오해가 있을 수도 있겠는데 그래서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 아이소센터를 중심으로 양의 X축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리니어하게 증가하고 그죠? 음의 X축으로 가면 갈수록 반대로 증가하는 혹은 감소하는 그런 패턴을 보이는 거죠. 예, 근데 이 X에 디펜던트한 그런 리니어 베리에이션은 사실 이 3차원 공간 어디에서도 동일한 조건이라고 봐야겠어요. 그러니까 예컨대 지금 요 노란색으로 표현된 요 필드 베리에이션의 이 설명은 사실은 이 Y축상의 0일 때만을 나타낸 거죠. 하지만 Y가 뭐 어느 정도 이렇게 오프셋이 있는 예를 들어 요 가상의 축을 따라서도 역시 여기서는 0일 거고 GX의 값이 그 다음에 X축으로 그러니까 X축 방향으로 증가할수록 리니어하게 증가하고 역시 이쪽으로 가면 리니어하게 감소하는 그런 패턴을 보일 겁니다. 물론 G축으로 이렇게 얼마만큼 올라가도 지금 이 패턴은 동일할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3D 전체에 걸쳐서 G 방향으로 그 마이너리 필드를 생성을 하되 그 리니어하게 변하는 그 디펜던스는 X축 방향으로만 영향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이유로 사실은 이 B1 필드도 마찬가지고 그죠? B1 필드도 공간 어디를 가도 이러한 동일한 그런 그 방향에 그 다음에 특정 페이즈를 갖는 마이너리 필드가 생성이 되는 거고 분포하는 거고요. 그 다음 B0 필드도 역시 어떤 3D 공간상에 이 경우는 굉장히 간단하죠. 그죠? 방향이 딱 하나니까 그래서 어느 부위를 가도 동일한 크기의 B0 필드가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해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크기를 한번 볼까요? 그래서 얘는 less than 4 gauss per centimeter. 그러니까 일단 유닛을 좀 먼저 봤으면 좋겠는데요. 그레디언트 필드의 정의 자체가 아이소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GX 같은 경우는 X축으로 얼만큼 멀어져 가는가에 리니어하게 비례해서 필드가 증가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게 이제 분모에 센티미터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크기가 4 가우스 per 센티미터가 되고요. 역시 오더로 치면 B1 필드의 그 오더와 비슷한 그런 오더가 되겠네요. 역시 B0에 비해서는 훨씬 작은 그런 필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B1 필드에서처럼 시간에 따라 변할 수 있고 그거를 우리가 컨트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디자인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유닛에서 알 수 있듯이 어떤 특정 로케이션 X, Y, G에서 여기서는 이 축을 나타내는 X, Y, G와 좀 헷갈릴 소지가 있으니까 제가 살짝 여기를 X, G로, Y, G로, G, G로 라고 할게요. 그래서 뭐 X, G로 뭐 그다음에 여기가 YG로 그다음에 위로 예를 들어 이게 GG로만큼 위치한 요 점에서의 그 어떤 GX, GY, GG가 플레이되고 있는 상황에서의 그 net magnetic field strength는 GX 곱하기 X 그렇죠? 예컨대 X0가 뭐 2cm였다. 그 다음에 4 가우스 per cm의 GX가 플레이되고 있다. 그러면 4 곱하기 2가 바로 GX에서 기여하는 contribution 하는 그런
바이너리 필드 스트렝스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Y 옵셋이 얼마나 되는지 ISO 센터로부터, 그 다음에 G 옵셋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그 나머지 두 GY와 GG의 컨트리뷰션이 결정되겠죠. 그래서 그걸 모두 다 합한 게 최종 그 그레디언 필드, 세 개의 그레디언 필드에 의해서 생성되는 바이너리 필드의 스트렝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다 지로로 바뀌었다면 여기도 지로, 지로, 지로로 바뀌겠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 스캐너에서의 어떤 시스템적인 피직스를 좀 살펴봤고, 이제 스캔의 대상이 될 사람 몸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 일반적으로 사람 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원자들 중에 프로톤, 즉 양성자가 홀수계에 있는 그런 원자들은 기본적으로 전자기적 성질을 띱니다. 그래서 그거를 magnetic dipole moment를 갖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 수식은 우리 관점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요. 어떤 뭐 상수들이 곱해지고, 플랑크 상수는 들어봤겠죠, 고등학교 때. 그 다음에 요 I는 뭐 스핀 오퍼레이터라 그래서 결국 요 dipole moment의 방향을 나타내는 어떤 유닛 벡터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가장 잘 설명하는 이제 분야가 퀀텀 메카닉스인데, 우리는 이제 그쪽 전공자는 아니니까, 하지만 그쪽 관점에서 보통 이러한 magnetic dipole moment를 마치 요 뮤 요 축을 중심으로 빙글빙글 도는 어떤 sphere, charged sphere라고 바라봅니다. 그래서 그냥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작은, 굉장히 작은 전자석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 빙글빙글 돈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마그네틱 스핀이라고 흔히 부릅니다. 그래서 앞으로 마그네틱 스핀이라는 표현을 아마 제가 자주 쓰게 될 거고요. 그래서 그 좀 전에 얘기했지만 프로톤이 홀수계이면 사실 모든 저런 전자기적 성질을 띄어요. 그래서 우리 몸 안에 있는 원자들 중에 그런 성질을 띠는 원자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뭐 수소도 있고요, 그다음에 인도 있고 나트륨도 있는데, 근데 이 중에서 압도적으로 H, 하이드로젠 혹은 수소, 이게 우리 몸 안에 많죠. 그 이유는 뭐죠? 여러분들 아마 각자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H2O가 엄청 많죠, 사람 몸 안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100% 맞는 얘기는 아니지만 99% MRI에서 우리가 이미징 하고자 하는 건 바로 이 H고요. H고 역시 그 중에 대다수는 H2O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좀 전에 magnetic spin이라고 표현했던, 혹은 뭐 일종의 굉장히 작은 전자석, 그 H가 그 전자석 역할을 하는데, 그 놈들이 평소에는 그냥 일상생활에 있을 때는 막 그 방향이 중구난방이에요. 예. randomly oriented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의 총 벡터 합이 그냥 0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어떤 전자기적 현상이 밖으로 드러나지가 않겠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스캐너 안으로 들어가면, 그래서 예를 들어 들어갔다는 걸 이렇게 그 실린더 안으로 들어갔다고 제가 표현을 할게요. 들어가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쪽이 이제 G축이 되고, 들어가는 순간 B0 필드는 항상 켜있기 때문에 결국 B0 필드가 갑자기 어플라이 되기 시작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어떤 재밌는 현상이 생기냐면, 이 중구난방으로 오리엔테이트 돼 있던 이 마그네틱 스핀들이 다 이 방향으로 정렬을 해요. 예, 정렬을 하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폴라라이제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이 B0 필드와 동일한 방향으로만 정렬하는 건 아니고, 어떤 놈들은 그 방향으로 정렬을 하고 어떤 놈들은 반대로 정렬을 합니다. 예를 들어 얘네들. 예.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저 한쪽 방향, 그 다음에 다른 방향으로의 정렬되는 스핀들의 개수가 현격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결국 요거의 넷 이펙트, 즉 요 뮤 아이를 합한 거는 어떤 그 0이 아닌 넌제로 값을 갖고, 그 결과로 나타나는 그 양을 우리가 보통 마그네타이제이션이라고 명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기호로는 대문자 M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요 대문자 M이라는 결국 이제 이게 벡터 값이 되는 거죠. 그렇죠? 요 뮤
값들이 다 벡터인데 그거의 벡터썸이 어떤 넌지로 벡터값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방향은 당연히 B0 필드와 평행하겠죠. 그래서 앞으로 많이 나오는 텀이 되겠고요. 이 M과 마네타이제이션이라는 용어가. 그 다음에 방향은 그런데 방향은 B0 필드와 이제 평행한데 크기는 어떻게 되는가. 요거는 뭐 그 여러 가지 팩터에 이제 영향을 받는데 일단 임의로 그 크기를 우리가 M0, M0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 다음에 그래서 요게 이제 스칼라 밸류에서 그 폴라리제이션 후에 그 net 이펙트의 크기가 M0이고 방향은 이제 G축이다 라고 해서 G축 방향의 그 유닛 벡터 K로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좀 전에 제가 요 그 M0의 크기가 여러 파라미터의 그 펑션이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팩터는 뭐니뭐니 해도 요 B0 필드의 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1.5 테슬라다, 3 테슬라다 에 따라 그거에 비례해서 요 값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1.5 테슬라에서의 M0 값보다는 그 3 테슬라에서의 M0 값이 완벽하게 실제로 재보면 두 배는 아닌데 거의 두 배, 이론적으로 두 배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휴먼 서브젝이 스캐너 안에 들어갔을 때 처음 나타나는 현상은 이제 우리가 폴라라이제이션, 스핀들이 쫙 정렬된다고 상상을 하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재미있는 현상은 이제 프리세션입니다. 프리세션입니다. 그래서 이게 돈다는 의미죠. 사실 그냥 로테이션이란 단어도 있지만 사실 이 프리세션이 좀 더 어울릴 만한 상황이 여러분들 그 팽이 돌리면 팽이를 돌리면 이게 뱅글뱅글 돌잖아요. 그래서 이 모션을 보통 우리가 프리세션이라고 표현을 하죠. 굉장히 비슷한 그런 현상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역시 그 정렬을 한 다음에 그러니까 폴라리제이션 된 다음에 그 net magnetic 그 net effect를 우리가 M이라고 표현을 했고 그 단어로는 magnetization이라고 했는데 그게 항상 요 B0 필드 요 축 방향을 중심으로 빙글빙글 돕니다. 그래서 요 방향을 편의상 이렇게 밖으로 돌아 나와서 요 뒤로 이렇게 간다고 생각을 할게요. 저거는 뭐 어느 쪽으로 하든 별로 상관없는데 일관성 있게 해야 될 테니까. 그래서 요거를 굳이 비주얼 표현을 하면 이렇게 그 요 그 B0 필드 방향을 이제 엄지 왼손 엄지로 이렇게 한다면 나머지 네 개의 손가락이 이렇게 돌아가는 방향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 방향이 되겠네요. 앞으로는 그러한 컨벤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이 처음에 그 이퀼리엄 상태에서의 즉 B0 필드와 평행한 방향으로 딱 이렇게 정렬되어 있는 그 마그네타이제이션 M이 somehow 어떤 이유에 의해서 약간 펄톨 된다면 즉 원래는 여기였는데 이렇게 약간 이렇게 틀어진다면 그다음에 저렇게 틀어지게 만드는 거를 이제 엑스테이션이라고 하고 그렇게 만드는 역할을 이제 B1 필드가 하는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할 거고요. 그렇게 틀어지더라도 항상 얘는 어떤 상황에서도 이 B0 방향을 축으로 하는 로테이션 혹은 프리세션 현상을 보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런 현상들을 사람들이 발견한 다음에 그 현상에 이렇게 들어맞는 요 마그네타이제이션 벡터 M을 표현하는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만들었어요. 뭐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여기 식 1로 표현된 왼쪽 아래의 수식인데 보니까 왼쪽 항은 dm over dt네요. 그러니까 이거 의미는 어떤 m의 그 증가분이네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방향으로 그 변화할지를 나타내는 어떤 텀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다음 오른쪽 보면 크로스 프로덕트이네요. 그러니까 m 크로스 프로덕트 그다음에 b네요. 물론 이제 갯마가 있긴 하지만 쟤는 상수이기 때문에 이 벡터 b의 방향에는 별로 영향을 끼치지를 않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M 크로스 프로덕트 B가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보죠. 자, 그래서 지금 B 필드가 이렇게 수직으로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현재 시점에서 그 벡터 M이 혹은 마그네타이제이션이 이렇게 있다고 쳐요. 그럼 이 상태에서의 요 M 크로스 프로덕트 B가 어떻게 되는가를 한번 보고자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리뷰할 때 언급을 했지만 오른손 법칙을 이용해서 즉 요 첫 번째 나오는 벡터 끝에서 이 두 번째 나오는 벡터 끝으로 이렇게 오른손에 네 손가락을 이렇게 감아 주죠. 그죠?
요거를 실제로 보여주면 더 좋을 텐데. 그러니까 내 손가락이 지금 이렇게 감아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오른손의 엄지가 요 점에서 이 스크린에서 밖으로 튀어나오는 방향으로 향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즉 그쪽 방향이 M이 변화하려고 하는 방향이란 얘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M이 지금 현재 이렇게 있다면 M이 요 스크린에서 이렇게 그 튀어나오는 방향으로 변화하려고 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는 M이 한 여기라고 한번 쳐보죠. 예, 여기라고 쳐보면 요게 이제 M이고 요게 여전히 동일하게 B죠. 그러면 M 크로스 프로덕트 B는 이제는 동일한 그 오른손 룰을 적용을 하면 이제는 이 스크린 안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M이 변화하려고 한다라고 결론이 나올 거예요. 한번 여러분 오른손으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이제 두 가지 경우, 즉 M이 여기 있는 경우, 여기 있는 경우 두 가지 경우 했는데, 만약에 M이 요 가운데, 그러니까 즉 정확히 가운데는 평면상에 있는 건 아니고 이쪽에서 바라볼 때 이렇게 보이지만 요 끝이 스크린 밖으로 이렇게 나오는, 그렇죠? 예, 그 상태에서 역시 해보면 그때는 이 DM over DT가 왼쪽으로 아마 표현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따지다 보면 얘가 이러한 이 B 벡터를 중심으로 빙글빙글 도는 이런 프리세션 모션을 나타낼 수밖에 없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그 first order differential equation을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저거의 솔루션은 좀 전에 우리가 그림으로 뭐 엄밀하지는 않았지만 정성적으로 따져봤더니 그 B 필드 중심으로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는 모션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고요. 빙글빙글 도니까 요거의 앵글러 프리퀀시가 뭔지를 알아겠죠. 그래서 그거를 유도하는 과정은 생략을 하고 결과만 얘기를 하면 그 프리세션의 앵글러 프리퀀시가 바로 오메가로 표현을 한다면 갬마 곱하기 B, 그러니까 B 필드의 스트렝스입니다. 그 다음에 그거의 이제 단위는 radian per second이고요. 물론 이 감마를 뭐를 쓰냐에 따라 이 radian per second을 홀주로 바꿔서 얘기할 수도 있겠고요. 뭐 그 차이는 프리 트랜스포머에서 두 가지 버전이 있었던 것처럼 뭐 어느 쪽을 써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요 오메가 equal to 갬마 B라는 게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자주 나와서 마치 우리가 기초 물리 배울 때 F는 MA처럼 이 그 MRI 원리를 배울 때 굉장히 기본적인 공식이기 때문에 요거는 꼭 기억을 해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동일한 B-field strength가 주어졌을 때 그 감마가 뭐냐에 따라 그 이 프리세션의 그 angular frequency, 즉 얼마나 빠르게 돌아가는지가 결정이 되겠네요. 근데 얘는 요 상수는 그 원자마다 다른 값을 가지고요. 그 뭐 예를 들어 한 세 가지 나와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MRI에서는 99% H를 이미징 하려고 하기 때문에 요 값만 나중에 필요할 때 가져다가 쓸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스테이먼트를 보니까 이전 슬라이드의 이 공식에서의 이 B가 제가 일부러 이 이전까지 설명을 할 때는 B0 필드만을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굳이 B0 쓰지 않고 그냥 B만 썼어요. 이게 다 이유가 있었는데 여기서의 B는 Any General Combination of B0, B1, G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B0 필드만 켜있는 상황에서 이제 설명을 하다 보니 그렇게 B0 필드 중심으로 그냥 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즉 이 스테이먼트의 의미는 뭐냐면 이 공식을 이용을 할 때 저기서의 B는 B0가 당연히 항상 켜져 있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B1을 틀기도 하고 G를 틀기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그냥 마구잡이로 예를 들자면 이게 B0고 B1이고 물론 방향이 뭐 말이 안 될 수는 있는데 예를 들어 이게 뭐 GX가 켜져 있어서 그거에 벡터가 이거라고 해요. 그러면 얘와 얘와 얘의 벡터 합이 뭐 예를 들어 한 여기라고 칩시다. 요게 바로 요 B가 돼서 결국 최종적으로 보여지는 현상은 뭐냐면 이 net magnetic field, 요 net이라는 걸 제가 강조를 할게요. 예. 여기서 combination에 해당하는 또 다른 표현이겠죠. net magnetic field 요거를 중심으로 빙글빙글 돈다는 얘기입니다. 뭐가? magnetization M 벡터가. 그 다음에 그 돌 때 그 angular frequency는 그냥 오메가 is equal to 갬마 곱하기 바로 요 net magnetic field의 strength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고요. 물론 뭐 이거는 굉장히 제너럴한 케이스고, 만약에 비제로 필드만 있다면 그 비제로 필드를 중심으로 빙글빙글 돌 것이며, 그 로테이셔널, 거기에 상응하는 로테이셔널 혹은 앵귤러 프리퀀시는 갬마 곱하기 비제로가 될 텐데, 그 특수한 상황을, 즉 비제로만 켜 있을 때의 그 프리세션 앵귤러 프리퀀시를 우리가 오메가 제로라고 표현을 하고요. 저게 일종의 베이스라인 프리퀀시이기 때문에 굉장히 자주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라머 프리퀀시라고 명명을 하겠습니다.